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총괄 담당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2021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상 업로드하여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추가로 업데이트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 설명을 들으시는 단체는 댓글로 참여 여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보조금 사업 근거 및 목적, 사업 개요 및 진행 절차,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 2항,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화면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21년 예산액 4억 2,775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보조금 교부 시점인 2021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하며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단체가 대상입니다. 신청에 따른 사업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노원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사업 분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6개 분야 29개 사업과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단체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대상 사업 분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으로 관내에 소재하며 공익활동이 주 목적인 법인 또는 단체, 구 조직 회원 60명 이상 활동기간 1년 이상인 단체,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 지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단체로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신청 전 지원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중 5번 항목을 보시면 2020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중도 포기 또는 사업 미추진한 단체는 지원 제외인 단체이나 2019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미추진한 단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단체 지원부서의 1차 검토와 총괄부서인 자치안전과의 2차 검토 및 심의자료 작성을 거쳐 3월 18일 예정인 노원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선정된 단체는 실행계획서 제출 및 약정서 체결, 이행보증보험 가입, 통장 개설, 보조금 관리 시스템 신청 및 승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며 이후 정산 및 사업평가를 2022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업 신청은 2월 8일까지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제출 양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 계획서, 단체 규약, 임원 및 회원 명단 각 두 부를 자치 안전과 또는 단체 지원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각 단체별 관련 부서에서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 해당 사업 타당성과 단체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단체가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회는 2월 22일부터 2월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제출 서류 및 제안 설명을 통한 단체 지원 부서의 1차 검토 후 이를 토대로 총괄 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등 종합 검토를 3월 12일까지 완료하여 3월 18일 노원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적절한 사업 예시를 화면에 보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예정입니다. 사업 지원 결정 공고 및 통보는 구청 홈페이지에 3월 19일 이후 공고되며 단체 지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작성 방법입니다. 서식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사업이 미추진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식에 작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구민 참여, 문화 체육 등 주요 행사 참여 지원 실적, 재난 피해 현장 복구 지원, 환경 정화, 재설 활동 실적,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이 실적은 보조금 지원 결정 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오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포괄적 예산은 불가하니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업 사용 목적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하며 지출이 불가한 항목으로는 시설비, 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등 사업과 무관한 단체 일반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점검 시 지적되는 사례이며 이후 보조금 사업 신청 시 그 결정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 소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비율 나누어 편성하는 단체가 있었으나 단일 지출 내역은 보조금이나 자부담 둘 중 하나로 편성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및 회계 처리 기준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시 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자부담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집행하여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 이전 보조금 분을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조금은 약정 체결 이후 부터 집행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집행 시기에 맞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성격에 따라 인건비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화면에 보이는 지급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는 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만 편성이 가능하고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 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 시에는 강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 서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공익활동으로 검색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는 고시 공고란에 별도로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안내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주요 지적 사례로
지출 증빙 자료 누락, 카드 인센티브 적립 금지, 노원구 지원 사업 미표시 등이 그 주요 지적 사례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지출 증빙 자료 누락에 대한 부분은 견적서, 타견적서 관련 사진이 누락된 경우나 그 강사비나 인건비 지급 시 그 지급 내역이 누락된 경우, 그 카드 인센티브 적립 금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는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그 노원구 지원 사업 미표시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는 후원 사항, 구 엠블럼 등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부분을 누락한 채 현수막을 제작하고 캠페인 물품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 사례로 사업 그 수행 시 지적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주민 참여, 문화 체육 등 주요 행사 참여도 방재 및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환경 정화 재설 활동 내용,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내용, 2020년 보조금 사업 외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심의 시 인센티브로 반영될 예정이오니 실적이 있는 단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